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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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하십니까 누님? 피곤하십니까 누님? 좀 쉬십시오 누님. 좀 쉬십시오 누님. 스쿼 스쿼 세븐샷 스쿼 스쿼 세븐샷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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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 사양 네잘 지냈습니다. 네잘 지냈습니다. 밥 먹었습니다. 밥 먹었습니다. 할로 할로 안녕 안녕 머리색이 하늘색이냐고요? 아니요. 머리색이 하늘색이냐고요? 아니요. 오, 하늘색 좀 보인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오, 하늘색으로 아, 라이트가 여기 하늘색이 보라색이라 그런가 봐. 여기는 하늘색으로 보이고. 그래. 염색 안 했어. 아예 하늘색은 옛날에 했던 그거잖아. 학원에 계시다고요? 오케이, 응원할게. 근데 학원인데 봐도 돼? 화이팅. 오늘은 뭐 크게 뭐 그냥 잠깐 작업하러 나왔다가 이제 퇴근하기 전에 라이브 하고 가려고 왔어요. 퇴근하신 분들 계시구나.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의 듣고 화이팅! 저도 열심히 듣고 있어요. 타투 아직 안 하냐고? 우리 또 아직은
최근에 마음에 든 사진 오늘 썸네일이요. 라이브 곧 올릴게요. 안 피곤합니다 여러분. 아 이거 오늘은 불을 끈 이유가 저기 오늘 예전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방 불이 오늘 너무 깜빡여서 오늘은 끄고 있었어요. 계속 외인 종일. 예예. 좀 머리색 바꾸고 싶냐고? 난 지금이 좋아. 일단 지금이 좋아. 탈색 모인 게 좋아. 오늘 뭐 했음 꽈? 오늘 작업하고 뭐 근데 뭔가 오늘 잘 안 나오는 날. 오늘 잘 안 나오는 날. 그냥 뚱땅 들다가 뚱땅뚱땅 하다가 아 오늘 안 나온다 하고 끝난 날. 근데 오늘 뭐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고 예전에 만들던 거 좀 이렇게 정리 좀 하다가 끝난 날. 그다음에 은행도 아침에 갔다 오고 점액추 해달라고요? 점액추 제가 봤을 땐 말이죠. 제가 봤을 땐 말이죠. 오늘은 오늘은 음식이 뭐가 있었지? 오늘은 자 여러분 사실 월요일이 정말 힘든 날이지만 한편으로 진짜 조심해야 될 건 진짜 화요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월요일을 보냈어. 근데 뭔가 화요일도 뭔가 되게 힘들어. 사실 뭔가 화요일도 저는 굉장히 뭔가 뭔 느낌인지 알아요?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까? 화요일 뭔가 되게 애매한 날이야.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 그 고생한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의 탄수화물이 필요할 거예요. 피자 드세요. 피자. 예. 피자 드십시오. 수학 공부 화이팅. 예. 피자 드세요. 아, 뭐 살찔 걱정하지 말고 오늘 오케이. 아침에 지금은 너무 멀쩡하고 지금은 너무 멀쩡해요. 지금 너무 멀쩡한데 그니까 그때 일단은 그 몸통 박치기 했을 때는 거기가 그러니까 이 촬영 이 영상으로는 되게 밝아 보이는데 제 시야에서는 애들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잖아. 내 시야에 안 보여서 그쪽으로 도망쳤는데 바로 앞에 누구였지 있는 거야. 그래서 몸통 박치기를 한번 하고 오메야 큰일 났다고 해서 옆으로 돌아가려고 갔는데 거기서 머리를 꽁냐 해버린 거죠. 예, 네. 꽁냐 해가지고 시야가 좀 좁았어요. 네, 진짜 근데 진짜 극박한 상황이었고 뭐 어쨌든 예 뭐 극박한 상황이었고 진짜 너무 어두운 곳이라서 안 보였어. 그래서 머리가 이제 찌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러고 있었잖아요. 영상에서 보면은 그 찌고 난 머리 찐 다음에 여기까지가 그 사이에 한 몇 초라고 했지 모르겠는데 2, 3초가 3, 4초? 아 뭐 한 5초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내 마지막은 으어! 에서 갑자기 내가 이러고 있었어. 으아! 으아! 이게 아니라 흑!
이 상태였어. 내가 바닥을 보고 있었어. 분명히 나 앞을 보고 있었는데.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이었어. 예, 제 실책이에요. 제 실책. 예, 제 실책이에요. 제가 아니까 안 돼. 너무 재밌었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 괜찮고 그때 이제 한 2-3일 정도만 조금 힘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괜찮아졌고 지금도 멀쩡해요. 예. 그쵸, 나 바보지. 바보였다잉. 근데 좀 그런, 예, 진짜 막 피 안 났어요. 피 안 나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거의 끝마무리라서 이거 가야겠다, 끝까지 할까 싶었다가 너무 아프고 너무 띵해서 이거 너무 죄송하다, 저 촬영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너무 멀쩡해요. 그때 이후로도 바로 멀쩡해졌어요. 이제 조심할게요. 예. 아, 그만큼 틈에 진심이었다. 나름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틈맵 시즌3의 첫 터였는데. 잘 다녀와요. 가야 된다 하시길래. 잘 다녀오십시오. 알겠어요. 진짜 걱정 마십시오. 이제는 완전 멀쩡합니다. 아무튼, 예. 지금 너무 멀쩡해요. 너무 멀쩡합니다.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서도 네, 그러길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은 괜찮다고. 다음 팀의 스포? 싫다면. 싫다면. 먹거리 오늘은 테니스 하나 했어. 스파이 대박이죠. 나 아니라니까. 나도 이제 그날 이제 촬영 끝나고 애들 왔을 때 얘기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뭐? 진심? 어? 깜짝을 놀려버렸죠. 진심으로 다 놀랐어. 아픈 거 싹 가시고 완전 그냥. 아무튼 예. 요새 탕후루가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와, 엔더맨이다. 와, 그 탕후루 유연승 때 막 만들어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저는 이제 한번 먹어봤죠. 먹어봤는데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탕후루 요새 유행 아니에요? 요새? 탕후루?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치. 근데 나는 그 이에 이제 치아에 너무 웃겨서 먹기 좀 힘들더라고요. 달아. 엄청 달아. 맞아. 아이고. 엥? 아닌데? 요즘 유행하는 건 트레저라고 있어. 여기 몇 시냐고요? 한국은 8시 16분입니다. 오후. 아, 스쿠터? 아, 그거, 전자는 아니고요.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내가 발 굴러서 타는 건데 제혁이와 사이에 꼬드김이 너가 구매하게 되었어요. 일단 애들 타는 것도 너무 재밌어 보이고, 그래서 나도 샀어.
그래서 오늘 딱사 가져와서 포장 뜯고 화장실 가려고 타자마자 바로 사이를 마신 거예요. 사이가 엄청 놀라는 거야. 사이가 엄청 놀라죠. 뭐야? 왔네요? 왔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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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그러니까. 와, 형, 이거야. 형, 진짜 변할 거예요. 그러고, 예. 그랬답니다.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저녁 메뉴 아까 피자 추천드렸어요, 여러분. 귀걸이요? 뭐 항상 똑같은데? 아, 예, 랩유닛 이름이요? 아, 그 요시랑 얘기해놓은 게 있는데 정한 건 아니고요. 정한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생각하다가 제가 야, 이거 어떠냐 하고 한게 있는데 그 아직 루터한테는 말못 드렸어. 깜빡하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뭐 고민 중이에요, 저희도. 있으면 뭐 그냥 뭐 있으면 좋죠. 현아 형은 좋긴 한데 너무 오래 써서 이제 뭔가 멋있는 거 있으면 좋잖아요. 멋있는 거 없다 해가지고. 눈썹 있어요. 아, 오늘 굉장히 좀 지금 축구한다고요? 에이, 에이, 일단 라이브에 집중해야죠. 살랄해. 네, 저 지금 여기 혼자 있습니다. 요즘 기분 어때? 나쁘지. 그냥 슴슴해. 슴슴해. 아, 원피스 맞아. 원피스. 저기 넷플릭스 저기 뭐야 요시가 자꾸 보라가지고 근데 아직은 그거야. 아직은 그 저기 내가 아직 원피스에 흥미가 없어가지고. 아니 원피스 싫어하는 게 아니야. 원피스 싫어하는 게 아니라 멋있어서. 나 저기 좋아요. 저기 멋있더라고. 그 옛날에 나의 머리라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누구야? 노란색 짧은 머리에 그 선글라스 끼고 요시가 포스터도 줬어. 너무 멋있어 걔요. 그 사람 그 캐릭터 그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 이름 그 아니야 노란색 머리에 짧고 이렇게 선글라스 이렇게 끼고. 왜 있잖아 이렇게 퍼자켓 막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막. 나도 모르겠다 이름을. 뭐 있어 뭐그꽤 멋있더라고. 아니 샹크스 아니야. 아무튼 좋아해. 좋아하는데 근데 아 내가 아니 그래 맞아 무빙을 봐야 돼 내가 지금. 무빙을 봐야 해. 아유 또 놀라운 소식. 10월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로키 2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로키 알죠? 로키? 토르 동생? 로키 드라마 2가 나온대요. 10월에. 여러분. 로키. 너무 재밌거든요. 마블 팬 아니어도 되니까 그냥 한번 봐보세요. 그냥. Go ahead. 너무 재밌어요. 예. 그거 짱 재밌으면 그럼. 그럼. 아. 우리 보기 바쁘다. 너희 보기 바쁘다, 얘. 그래.
그렇다면 너무 좋다. 그럼 우리만 봐라 그러면. 예. 작업실 투어요? 보여드릴 수 없어요. 너무 너저분해, 너무 지저분해. 청소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봐봐요. 지금 몸으로 다 가리고 있잖아.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정리가 안돼 있어요. 옛날에 한번 해드렸잖아. 러블리 안무 외우는데 얼마나 걸렸냐고요? 그거 바로 했는데. 두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LOVENOME 사이가 너무 웃겼어. LOVENOME 사이랑 그 친구인데 사이 렉 걸려가지고 로봇 렉 걸려가지고 LOVE 뭐 이거였잖아요. LOVE 아 형 미안해 형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형. 아 진짜 미안해요 형. 막 이러면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찍었습니다. 네. 피어싱 위치를 추천해달라고 해주시는데요. 그 사실 저는 무서워서 이런 데를 못해요. 이런 안쪽이나 좀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귓볼 추천드립니다. 네. 귓볼만 슴슴머이 이런 데는 뭐귀 찌려야 되잖아. 아 물론 여기도 가능하지만 꼭 뚫고 싶다 하면 여기를 뚫고 여긴 귀찌 어떨까. 네. 귀 찌로 하시고 여기 귓볼에다가. 네. 너무 뻔한 답변이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 난 아픈 게 싫거든. 뭐라고? 잠시만요. 09년생인데 현석이라고 불러주세요. 애기야, 09년생이면 잠깐만 몇 살이야? 나랑 10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거의? 왜 아가야? 아니 뭐 우리 아가 부르고 싶다면 불러. 우리 아가야 그래. 중학생인가? 친구? 어. 아니 뭐 14살? 어이구야. 그러네 그러네 딱 10살. 어 그래 악어야 불러도 돼어 불러도 돼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어 06년생도 뭐뭐어 가능해. 뭐 불러 싶은 대로 불러. 07 가능. 야, 다 나오네. 좋아. 07 가능. 오케이. 아 95년생이신데 뭐 오빠라고요? 아 아이 뭐든 좋습니다 누님. 예예 공사 감사합니다. 예, 다 가능해요. 예, 다, 예,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주세요. 예, 다 좋습니다. 네. 90년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95분 말고 90년대생도 어디 안 계신다. 아 이게 다 지금 2000년대 지금 21세기 분들. 아 99년생은 아 당연히 가능하지 친구지. 99년생은 예? 아예 뭐든 예. 근데 약간 다들 도영이가 되셨네요. 아 뭐 뭐든 좋아. 예. 아, 레고. 요새 레고 할 시간 없어가지고. 네, 그 레고를 하면서 그 힐링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도 해야죠. 시간만 되면. 그래, 오빠도 좋고, 형도 좋고,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누나라 불러도 돼요? 다 좋아요. 아우. 현석이 누나,
그래요. 아우야. 나 먼저 갈게. 오케이,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저씨는 안 돼요. 아저씨는 안 돼. 아, 정말. 아저씨 아니야. 어허. 오빠, 저 공주인데 반말 해도 돼요? 귀여우시네요. 아유. 에. 욕만 하지 마세요. 다 좋으니까. 누님, 에, 어, 왜.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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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삼촌은 좀. 왜. 아니, 그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고백유 집에서. 애기들이랑 이제 놀았는데 거기 이제 그한살 아기가 한명 있었어요. 사진에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23년생 여러분 23년생이래요. 23년생 대박이지 않습니까? 와 23년생? 아 나는 아나 아직도 나는 도영이가 너무 한참 어린데. 정환이도 너무 어리고 루정우도 너무 어린데 23년생? 봐봐요 혀도 꼬여서 말이 안 돼요. 와 너무 귀엽더라 애기가. 진짜 진짜 와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아장아장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저도. 아,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알죠, 여러분? 여러분도 옛날에 틈에 보셔서 아실 거예요. 아장아장하던 때가 있죠. 붐바라비 밤밤. 내 심장은 붐바라비 빰빰 사랑을 던진다 아, 네 맘에 터져라 Oh my love I'm falling 눈을 맞춰 feel me now I want you Oh you make me crazy now 뿡뿡 아술안 먹습니다 여러분 술 일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제히 하지 않았어요 한 모금도 한 방울도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술안 먹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스포 가자고? 안 돼. 안 돼. 그럴 수 없어. 안 돼, 안 돼. 뮤비도 언제 나오는지 말해줄 수 없어. 그러다 나 혼나. 그냥 기대만 해줘. 맞지? 어. 좀만? 좀만? 내가 근데 저번에 했잖아.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저번에 한번 했어요, 내가. 목 쉬었다고. 목이 쉬었어요. 뮤비 찍으면서 쉴 일이 없거든요. 근데 쉬었어요. 그거 했잖아. 그게 나름 스포예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그래 스포긴 스포네. 이것도 나름이라 생각할 거야. 아, 진짜로. 나는 나 되게 아 근데 스포할 게 딱히 근데 또 없어 또뭐 스포할 게 딱히 없어라는 말도 스포야 에? 아닌가? 아니 뭐 아무튼 아무튼 근데 진짜 재밌게
아, 조용히 썰리반 케이스요? 저도 똑같은 거 있어요. 숙소에 있나? 여기 있나? 도영이랑 같이 그 있어요. 도영이랑 똑같이 있어, 나도 그거. 근데 아직 안 쓰고 있을 뿐이에요. 나도 그거 있어. 도영이랑 같이. 그 썰리반 케이스. 내상 썰리반. 공포 이야기를 할 시간이다.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귀신 정말 무서워하지만 그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거 찾아보고 막 미스테리 찾아보고 아시죠, 여러분? 공포 이야기? 뭐가 있을까? 내가 무서운데 어떻게 하냐? 내가 무서워? 내가 무섭다니. 어? 난 무섭지 않아. 가끔 무서워. 아무튼. 무서운 얘기 재밌겠는데? 무서운 얘기. 무서운 얘기? 뭐가 있을까? 남고개선 보면 아니 그거는 계속 이런 거 숙소가 잠못 잔다고? 맞아요. 잠못 자. 그래서 뭐 틀어놔. 내가 이제 특히 제가 제일 많이 챙겨보는 게뭐 프리한 19 혹은 막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은 폴터가이스트 현상 이런 게 나와요. 와. 폴터가이스트를 제일 무서워하면서도 제일 자주 찾아보는 게 폴터가이스트 현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람 많을 때 봐요. 이렇게 낮에 뭐 혹은 대기실 뭐 그럴 때막 이렇게 사람 많을 때 편하게 봐. 그러고 항상 집에 오면 혼자 무서워해. 예. 항상 그래요. 혹시나 뭐 이렇게 그러다가 뭐뭔 소리 하나 딱 들리면은 진짜 너무 무서워. 그리고 내가 빨리 자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계속 깨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야 밤에 혼자 절대 보진 않아요.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그럴 때좀 무섭지. 폴터가이스트. 심야 괴담에도 봐요. 맞아요. 심야 괴담에도 진짜 재밌게 보고 있어요. 다 봐요, 그런 거. 그 공포 관련된 거 되게. 아, 최근에 본 공포는 그거다. 뭐지? 뭐 봤는데. 최근에 본 공포가. 그 옛날 무한도전. 예, 네, 무한도전 그거였어요. 아, 여러분, 근데 진짜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진짜, 귀신 진짜 싫어하지만, 그러니까 내 눈앞에 나면 진짜 싫어. 아, 너무 싫어. 진짜. 진짜 싫어. 너무 무서워하고. 근데 내가 진짜 사람 많고 이럴 때는, 이렇게 봐. 혼자 있지 않다는. 회사에서 귀신을 본 적이 있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요시가 제 귀신을 본 적이 있죠. 옛날에 제가 말해서 알죠. 영상도 올렸었고. 아, 진짜야. 요시가 제 귀신 본거 여러분, 아, 혹시, 아, 그래, 모르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 제가 한 번, 제가 다시 한번더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엄청 되게 긴 내용은 아니고 엄청 짧은 얘기인데, 옛날에 한 2, 3년 전일 거예요. 제가 이 작업실을 쓰기 전이에요. 이 작업실, 전에 있던 작업실 쓸 때였는데, 이제 요시가 출근을 한 거지. 근데 요시가 그 사이방에서, 아, 사이방에 들어가려고 할때제 방을 등지거든요? 근데 사이방에 들어가려고 할때제 발이 이렇게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발을 보고, 어? 흠석이 형 맞나 보네? 했대요.
현석이 형 와, 출근했구나 하고서는 사랑 잠깐 얘기하다 나온 거지. 그래서 내 방을 가려고 한내 방에 문이 열려있는 거야. 불 꺼져 있고. 어? 뭐지? 하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내가 분명히 그때 내 방을 들어갔대. 근데 그날 난 출근을 하지 않았어. 요시가 너무 놀라서 말하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그거를 나름 패러디한 영상을 제가 그때 올렸었었어요. 어,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요시가 내 귀신을 봤었대. 그래가지고, 공포 영화 데이트 아니면 저 번지 점프 데이트. 나는 공포 영화 데이트. 왜냐? 아니, 나는, 여러분, 나는, 나다 타거든요? 막 놀이기구 다 타. 떨어지는 거 절대 못 타. 막 자이로드롭 이런 거 절대 못 타요. 바이킹, 뭐 자이로 스윙 이런 것까진 가능. 근데, 와, 나 자이로 드롭은 못 하겠어. 그만큼 번지는 나 절대 못 해. 절대. 차라리 공포영화를 보겠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는 번지를 하러 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도 계속 저를 그 컨텐츠로 이용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저 진짜 그게 너무 무서워요. 예. 진짜 떨어지는 게, 와, 난 무서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근데 무슨 얘기 하고 싶은데? 또 뭐 있지? 아, 지금 회사에서 노리는 최연소 번지점프. 진짜로 회사에서도 유튜브각 잡으려고 계속 저에게 이렇게 하고 계세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예. 학교 괴담. 우리 학교, 제가 다니는 학교들은 딱히 괴담이 없었었어요. 예. 아, 나는 그게 진짜 무서웠어, 어렸을 때. 이거 무슨 얘기 있어요. 내가 이게 혹시 지금 혼자 보고 계신 분들 계실까봐 내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생략할게요. 이거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관련된 지금 이거 아실 거예요. 이거. 이거 있어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찾아주지 마시고 나중에 좀해 창창하고 사람 많을 때안 무서우실 것 같을 때. 예. 나안할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중학교 때이 얘기를 그 저기 과 아니 국어 선생님이 탁자에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와나 그때 진짜 놀랬잖아. 그게 듣고. 진짜 유명하죠. 맞아. 근데 난 그걸 중학교 때 처음 들었었지. 아, 근데 그게 있어요. 항상 보면은 제 귀신을 봤던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에 풀었던 썰인데 그, 아, 이거는 이건 되게 간단하게 말할 거예요. 뭐 이렇게 되게 그렇게 안할 거예요. 이건 옛날에 어떤 이제 연생이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얘 귀신을 봤다 한 적이 있었어요. 항상 나는 귀신을 보여. 내가 귀가 센가? 나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위, 아니 지윤이도 그렇고 가위 전딱한번 눌러봤어요. 딱한 번. 보석함 할 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그거였어요. 이 썰도 제가 예전에 한번 풀었었어요. 이건 크게 무섭진 않아. 좀 신기해. 좀 신기해. 이건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들어요. 알겠죠? 이거는 막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야. 진짜 그냥 신기해. 그러니까 내가 그, 뭐지? 보석함 때
그걸 눌렀어요. 내가 딱한번 눌러서 막 어쩔 땐 내가 가위 눌러본 적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딱한번 눌러봤습니다. 마이크 내가 이거 지금 어깨 쳐서 움직이는 거. 아무튼 그러니까 가위를 딱 눌린 거. 근데 너무 신기한 거야. 아, 그러니까 신기하다고 하면 죄송해요. 혹시나 그것 때문에 힘드실 분들 계신데 괜히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처음 눌렀다 보니까 되게 이게 예, 좀 그러했다. 예, 죄송해요. 혹시 예, 아무튼 이렇게 눌렸어요. 아무튼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항상 뭘 틀어놓고 자잖아요. 근데 일단 눈을 어떻게 떴는데 뭐지? 뭐지? 뭐야? 틀어놓은 그게 예능이었나 드라마였나 그랬는데 그 보이스가 이렇게 나와. 보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 원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데 그 아래로 이렇게 잠시만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사운드 중에 옥타브를 내려서 사운드를 낼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잠시만요.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이게 설명으로 옥타브로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 기다려봐요. 진짜 난 되게 조금 놀랬었어요 그때. 그때 이후로는 안 울리는데 지금 잠깐 기다려봐요. 지금 뭘 열고 있어가지고 이 제가 그걸 사운드를 어떻게 들었는지를 조금 확인시켜드리기 위해. 예. 봐요. 자, 예를 들어보자고요. 아, 지금 이게 어두워졌네. 자, 보자고요. 봐봐요. 이게 진짜. 아, 이거다, 이거다. 이게 그 고트 그 고트 가이드 파일인데 잠시만요. 봐봐요. 지금 들리는 거 보이죠? 봐봐요. 지금 들리는 거 보이죠? 봐.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봐.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랑 같이 해서 그러니까 그 가에 눌렸을 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가에 눌렀을 때 당시에 그니까 원래면 이렇게만 들려 그니까 원래면 이렇게만 들려야 되는데 가에 누른 순간에 이렇게만 들려야 되는데 가에 누른 순간에 아 이게 아니야. 아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 이거 말고 이렇게 뭔 이게 아니야. 아 이거 말고 이렇게 뭔지 알죠? 아이가 아이 아이 뭐 얘들아 잠시만요. 봐봐. 뭔지 알죠? 아이가 아이 아이 뭐 얘들아 잠시만요. 봐봐. 얘아 이게 잠만 기다려봐. 아 내가 너무 얘아 이게 잠만 기다려봐. 내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싶어. 아니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여러분, 내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싶어. 아니,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 잠만요, 걱정하지 마. 잠만요, 잠만요. 아니야, 진짜 안 무서워. 여러분, 진짜 놀라지 마. 잠만요. 아니야, 진짜 안 무서워. 여러분, 진짜 놀라지 마.
Rapper don't wanna shooting it back at back at golden. Pummeling some tamarad and daisy holly molly. No shooting it back at back at golden. Pummeling some tamarad and daisy holly molly. 자, 봐봐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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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자, 봐봐.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가위 눌, 다시, 아우. 가위 눌렀을, 그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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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소리, 이 소리. 어. 어, 이게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꿈에서는 이게 뭐 원래 이 씬에, 그리고 내가 그 씬이 보였어. 그 드라마였을 거야. 어, 드라마인데 이 씬에 이렇게 들리는 거였어. 아, 이 씬은 그냥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거구나. 하고서는 아 깨야겠다. 근데 좀 나 괜히 막 애들한테 가위 눌린 거 이렇게 들어봤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또 그 혼자 방 쓸 때니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딱 깼어. 이렇게 딱 이렇게 숙였어. OTL 자세 알아요? OTL 자세 이렇게. 어, 이렇게 됐어. 근데 너무 몸이 힘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어나가서 방 밖으로, 방 밖으로 기어나가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다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어? 아, 아까 깨 꿈이었구나. 이제 깼구나 하고 다시 갔어. 다시 똑같이 해서 이렇게 기어나갔어.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앞을 봤는데 또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걸 몇 번을 반복했어요. 나는 그때마다 그 전께 계속 꿈이구나, 꿈이구나, 꿈이구나. 이걸 계속 도는 거야. 우와! 아. 어, 다시. 이걸 한 몇 번 반복했어.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와, 뭐야 이거, 뭐 뭐야 뭐지 하다가 내 옆에 그 내가 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누워있으면은 내가 날 이러고 보고 있어. 근데 얼굴은 다 안 보여. 그냥 검은색으로 이렇게 날 보고 있어. 그러고 다시 잠들었어. 응. 그러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씬이 기억난 거를, 내가 정확히 기억한 그 잠에 깼을 때 그 씬을 다시 한번 돌려봤지. 근데 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들렸는데 다시,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씬을 다시 돌려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던 거지. 너무, 에이, 그게 저 처음이자 마지막 가위입니다. 아, 여기 잠시만요, 화면 좀.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는, 전후로는 한 번도 가위 눌러본 적이 없어요. 아, 무섭진 않은데? 왜냐면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마 미생이었을 거야. 내가 미생을 틀어놓고 잤을 거야. 내가 미생을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봤어가지고 그때 좀 힐링을 얻으려고 미생을 틀어놨을 거예요. 미생이 무섭진 않잖아요, 여러분. 미생에서 강하늘 선배님이 대사를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리고 내가 서 있던 것도, 아, 그건 좀 무서울 수 있는데, 예, 그랬다. 아, 좀 무섭기도 해요, 사실. 좀, 아, 사실 혼자 있어 안 무서운 척 하고 있는데 좀 무섭긴 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서 좀 무섭네요, 사실. 안 무서운 척 하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예. 진짜 좀, 네, 저도 좀 무섭네요, 말하고. 아무튼 그렇다. 네, 그 정도. 네, 그거 말고는 저는 별로 귀신님 접점이 없습니다. 귀신이 그만하자, 나 무섭다. 우리 팀에도 무서워하는 분들 진짜 좀 많으셔서 그만할게요. 아, 루시드들이 말이죠. 근데 무서워서 말 안 할래. 아이, 그거, 아유. 어렸을 때, 그, 디스맨인가? 그러니까 귀신은 아니에요. 그런, 꿈에서 그 사람을 본다, 뭐, 이게 있어요. 나 잡음, 이거. 이거 때문에. 그죠. 디스맨은 진짜 무서웠어, 난. 윙크 플리즈 앙. 디스맨 생긴 게 너무 무서워서. 맞아, 그런 것도 있었고. 아니, 귀신은 아니야, 귀신 아니야.
환상 맞아. 그래, 환상. 그냥 꿈에서 보는 환상인데 그뭐 그거를 똑같이 본 사람이 많다. 그 웬만하면은 디스맨이 그러니까 평범한 아저씨처럼 생겼어요. 근데 뭔가 되게 굉장히 괜히 좀 그래. 괜히 좀 뭔가 난 되게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는. 웬만하면은 뭐 찾아보시지 마시고 그냥 다 그냥 맞아요. 귀신이 음악 좋아한대잖아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그 뮤직비디오로 하던 그 학원 있잖아요. 그 학원이 진짜 귀신으로 유명했어요. 그래. 그 학원이, 제가 다니던 그 학원에 대해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죠. 그죠? 내가 그 공허의 뮤비 때문에 맨날 부끄러워가지고 얘기를 안 했었지. 내가, 학원에, 귀신이 진짜 많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엄청난 많은 썰이 진짜 무궁무진하고 너무 많아요. 예. 네. 저만 못 봤어요, 항상. 공허의 뮤비가 뭐냐면은 그 공허의 뮤비가 그 학원에서 숙제로 내줬던 그거예요. 영상 편집까지 해라. 그거를 학원에서 내줬던 숙제여가지고 그걸 학원에서 했던 거거든. 근데 그 찍었던 장소 중에 좀그 지하철 말고 그 무슨 실내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가 학원 또 지하거든요. 거기가 그렇게 난리였습니다. 귀신으로. 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나도 이제 그 무서워서 그만할래.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그 학원 귀신설은 풀도록 할게요. 이제 그만할래. 나 무섭다. 루토 귀신스컬. 안녕. 그만하자. 그래.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울지 마. 미안해. 무슨 얘기할까? 뭔 얘기할까? 뭔 얘기할까? 뭔 얘기할까? 뭔 얘기할까? 뭔 얘기할까? 우리 뭔 얘기할까? 뭔 얘기할까? 여러분, 응? 축구 보세요, 축구. 축구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예, 축구 꼭 보시고요. 예, 축구, 예, 축구 꼭 보세요. 뭐야? 우와, 난 지금이 무서워. 라이브한 지 벌써 50분 됐다고? 에? 어? 에? 벌써 50분이나 지났다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놀래키냐. 아니, 미안해. 아니, 그 내가 말했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여기에 위에 이쪽에 지금 몇분몇 초를 하고 있는지 떠요. 라이브 몇분몇초 하고 있는지. 근데 분명 내가 마지막 분시 그게 12분이었는데 지금 50분 됐는데 벌써? 진짜 거짓말 안 하고 50분, 55초, 56초, 57초, 58초, 59초, 지금 50분 됐어요. 진짜로. 뭐야? 나 이게 더 무서운데? 우와, 대박인데? 그니까 벌써 50분 지났어. 와, 대박. 꿈 아니지? 오늘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뭐지? 신기하다. 예, 아무튼 뭐. 귀신 얘기 다 오래 했네. 미안해. 진짜 무서운 말 했겠다.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네, 그 무서워하시는 분들 진짜 미안해.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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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 그, 에,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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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틈에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틈에 들어요. 정말 틈에. 007 2편. 얼마나 재밌는데? 틈에 빨리 틈을 털고. 나 머리 부딪혔을 때 진짜 그냥. 야, 막 그냥 난리 났습니다, 그냥. 아무튼 뭐.
동생의 최애가 아 그대로일 거야. 아마 요시 아안 물어본 지좀 됐는데 나뭐 나중에 만나면 물어볼게요. 오케이. 아 지금 그러니까 봐봐요. 안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섭다는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무서운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안 하는 게 맞는 자예요. 왜냐면 나도 무서운 거 싫어하니까. 근데 이게 무서운 얘기 한번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아 재밌어지는 거. 근데 안할 거예요. 진짜 안할 거예요. 진짜 안할 거예요. 진짜 안할 거예요. 자, 아기 시절 어땠냐? 저의 아기 시절. 자, 아기 시절 좋으셔가지고, 예. 저의 아기 시절은 굉장히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예. 레고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똑같았어요. 예. 말안 들었을 듯, 되게 엄청 천진난만했죠. 진짜 천진난만하고. 근데 나름 또 순했어요, 애기 때. 아, 모르겠다. 버즈 썰이 있죠. 무서운 거 아닙니다. 썰이라서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내가 버즈를 좋아하게 된 이유. 이것도 이제 좀 되게 오래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썰인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천방지축이었냐면은 이제 가족 이제 엄마 출장 갔을 때 그때는 동생이 없었어요. 저랑 그 제가 옛날에도 사진 올렸던 거예요. 그 버즈랑 찍은 사진. 근데 그 비하인드를 얘기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못 들으신 분들 계실까 봐. 네,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셋이서 놀러 갔어요. 디즈니랜드를 미국에서. 예. 네. 이틀째 날이었나 첫째 날이었나 그건 정확히가 안 나요. 왜냐면 또그 미국 그 디즈니랜드는 오래 못 봐, 또. 너무 커서 이틀 나눠서 봤는데, 아니요, 아니요. 가수 버즈를. 톨스토리 나오는 버즈요. 예. 네. 근데 놀다가, 내가, 너무 놀다가, 막 저기 막,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막 저기 막, 스파이더맨 그냥 난리 나가지고 내가 이러고 막 푸처에서 파는데, 애기 때문에 얼마나 난리 났었겠어요. 심지어 디즈니야, 응? 버즈, 스파이더맨, 뭐 헐크, 막, 뭐, 이거, 그거, 뿅, 뿅, 픽사에 나오는 거, 뿅, 뿅, 막, 얘도 돌아다녀, 막. 거기에 막, 뭐 있어, 다 있어, 막, 난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우와, 이거 디즈니, 막, 미키마우스가 막, 각수해줘, 난 신이 난 거지. 우와, 우디다, 우와, 버즈다, 으아, 하고 놀다 보니까 엄마, 아빠 없어진 거야. 그, 미국 디즈니랜드 그큰 곳에서. 내가, 멘탈이 나가버린 거야. 나 이렇게 여기 남겨지는구나. 그냥 근데 막 어떤 막 아저씨 어떤 그 미국 현지 부부님이 어떤 부부님이 계세요. 지나가다가 그때는 영어로도 못하고 뭐 그랬으니까 나 울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해주셔. 근데 난또 이제 또 무서우니까 다 무서워. 그냥 다 무서운데 야막 울고 있었지 막. 근데 정말 도깨비 등장씬 아시나요? 드라마 도깨비. 네버 Fall Away 연기에서 딱 나오는 그 까신 아니지만 아무튼 버즈가 쫙내 앞에 버즈가 보자마자 눈물 닦고 버진 거예요. 우와 버즈다 하고서는 버즈가 이렇게 놀아줬어요 저를. 예, 뭐 대화는 안 했지만 버즈가 정말 저는 그 버즈 예, 버즈가 이제 모아준 거야. 근데 그게 또 신난 거야, 거기서 또 나는. 엄마, 아버지, 예? 잃어버렸는데도 내가, 예. 근데 또 버즈 왔다 신난 거야. 그래서 버즈랑 이렇게 놀면서 버즈가 막 이렇게 해주고, 식당 쪽에, 이제 마지막에 식당 쪽에서 햄버거 이렇게 먹으면서, 그때 딱 엄마 아빠가 딱온 거야. 그래서 막 엄마 아빠 막 이렇게 웃음 껴안고 울고, 그다음에 버즈가 나 놀아줬다고, 예, 그러고서는 찍은 사진이 그 사진이에요. 그러고 좀 뒤에 찍었나, 바로 찍었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날 찍은 거는 맞대요. 예, 그래서 버즈는 정말 어렸을 적 저의 은인이었습니다. 토이스토리가 제 인생 영화인 것 동시에. 예.
육아 난이도 상. 아, 그 정도로 되게 천방지축이었어요. 네. 이것도 근데 옛날에 한번 했던 얘기라. 네. 햄버거는 버즈가 사주지 않았고, 그 어떤, 아, 아까 말했던 부부분, 그 미국의 두 어떤 커플분이 계셨어요. 근데 나이 좀 있어 보이셨어. 내 기억으로는, 현재 내 기억으로는 그두 분이 사주셨어요, 햄버거. 근데 햄버거가 내 지금 기억으로는 되게 좀 약간 버거킹에 파는, 버거킹은 아니었는데, 버거킹에 파는 그냥 와퍼 있잖아요. 그 느낌이었어, 약간 햄버거. 맛있었어. 그래서 내가 버즈를 좋아해요. 그런 귀여운 그런 거 놀았다. 예. 취미 추천 좀 스포츠 말고. 오케이. 레오웨인 노래 들어보셨냐고?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취미 추천. 일단 제가 하는 취미는 다 아시잖아요. 아, 책, 진짜 책, 여러분. 난 요새 많이 못 읽긴 했는데, 다시 읽어야 되는데, 책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책, 그 다음에, 전시회나 갤러리 잡아요. 진짜 좋아요. 가는 길 산책도 할 겸, 가서 되게 재밌거든요. 음악 듣기도, 봐봐요. 음악 듣기도 그냥 듣기 말고, 여러분.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분이어도 정말 가능한 음악 관련된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악 디깅인데, 여러분. 예. 음악 디깅인데, 디깅, 음악 찾기. 그니까, 뭐, 사운드 클라우드라든가, 혹은 뭐, 스포티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리즘을 타요. 근데 거기서 되게 나만 알고 싶은 가수, 그런 나만 알수 있는 곡을 찾게 돼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옛날에 막, 브록햄튼도 알게 되고, 플레이보이 까띠도 그렇고, 뭐, 그 누구냐? 그, 저기, 새드나잇 다이너마이트, 뭐, 그다음에 최근에 막 했던 미소기, 이런, 이게, 근데 이게 진짜로 여러분, 그게 있어요. 약간, 그 가수들, 예를 들어, 플레이보이 까띠라던가, 예를 들어 플레이보이 카티예요. 플레이보이 카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에 자기 믹스테이프 내면서 이제 성장한 건데, 그때 제가 들을 때는 되게 와 진짜 와, 멋있다, 잘 되겠는데,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뭐 ASMR 아래로 들어갔대. ASMR이랑 같이 하기 시작했대. 그리고 눈 떠보니까 막 노래가 나와. 난리가 나막 갑자기 막응막 롤링 라운드 나와 갑자기 막 이렇게 돼. 그러면 내가 키운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신뢰되는 말이지만, 키운 사람은 아니야. 에, 까띠 형님, 정말 사랑합니다. 아무튼, 뭔가, 그때부터 봐도 내 척친밀감도 있고, 와, 와. 한편의 아쉬움도 있어. 아, 나만 아는 가수. 지만서도 그래도 장하다. 오, 나의 플레이볼 까띠. 이게 돼요. 에, 약간 그런 게 있어. 음악 디깅에서.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음악을 들을수록, 뭔가, 더 음악에 대한 세계가,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만의 음악적 가치관, 아니면 혹은 그 세상이 열려요. 근데 그걸 만들어내는 재미가 음악 디깅이거든요. 한번 그냥 막 찾아보세요. 그럼 진짜 재밌어요. 예, 찾아 들어보시고, 그냥 알고리즘을 이렇게 뜨는 거막 들어보시고, 거기서 내 취향이 정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근데 그러면서 내 플레이리스트도 생겨요. 잘때 이거 들어야지. 어디 놀러 갈때 이거 들어야지. 공부할 땐 이거 들어야지. 근데 그게 은근 너무 좋습니다. 귀를 넘어서 마음까지 채워주니까. 근데 거기서 좀더 희소성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가수를 찾게 된다? 노래를 찾게 된다? 이거
그 특히 저는 또 어쨌든 직업이 가수다 보니 너무 많은 곳에서 나오게 되죠. 그 음악 디깅 진짜 한번 해보세요. 네, 음악엔 장벽이 없습니다. 네, 정답도 없고요. 왜냐? 내 귀에 좋으면 그냥 그게 좋은 노래인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힐링을 줄수 있는 그걸 한번 잡아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뭐 사실 레고가 진짜로 레고는 진짜 추천드려요. 레고 할때 진짜 몰라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잡생각이 없어져요. 레고 할 때. 제가 유일하게 생각이 없는 시간이 레고 할 때의 시간이에요. 레고 할때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해요. 진짜 한번 레고 작은 거부터 해봐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다 아니면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작은 거는 저렴하니까 한번 그냥 해보세요. 하다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다 맞으면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런 식이었어요. 뭐든 다 해봤어요. 취미가 없었을 때. 그래서 그러면서 되게 많이 생겼죠. 그런 게 취미가 되게 많이 생기고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쵸. 또 최고 취미는 운동이긴 해요. 또 맞아. 그것도 맞아요. 운동. 운동도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서 들어갈 때야 힘들지 끝나고 났을 때는 진짜 예. 네. 최고입니다. 축구 유니폼이요? 축구 유니폼 또 새로운 시즌들을 많이 또 구매를 했습니다. 하하. 유니폼. 유니폼에 딱. 아, 레고 싼 것도 많아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 싸고 쉬운 것도 정말 많아요. 산 거 자랑해달라고? 너무 많은데? 아, 내가 저번에 또 얘기했었구나. 그 이한범님 유니폼. 조규성님 유니폼. 황희찬 선수님 유니폼. 아, 반은 왔고 반은 아직 안 왔어. 아직 그게 안 왔어요. 예, 첼시 오고 뭐 맨유 왔고 뭐 레알은 이미 진즉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스날도 갖고 있었고 새로운 시즌 그다음에 흥민이 형 그 저희 챌린지 올라온 거 그때 흥민이 형 것도 입고 있었고 흥민 형님 예 그다음에 뭐 맨시티가 지금 맨시티 유니폼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맨시티 그러니까 저는 그 파추 형님과의 그 거기서도 얘기했지만. 일단 제가 좋아하는 팀 세 팀은 무조건 사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이뻐 보이면 무조건 사요. 네. 맞아요. 이것도 취미죠. 나 어떻게 보면 인터밀란도 샀어요. AC밀란도 샀어요. 유벤투스는 아직 안 샀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거는 AC밀란 인터밀란 일단 사놨고 잉글랜드는 첼시 토트넘 맨시티 맨유 일단 그렇게 산 황희찬 울버햄튼 그다음에 스페인은 레알코밖에 안 사요. 네, 뭐 그렇고 뭐 독일 미넨 예 미넨 뭐 이렇게 샀습니다. 네. 아 여쭤보셔가지고 아유 부자 아닙니다. 아 아니요 저 다 열심히 모으고 참아가면서 합니다. 근데 진짜 축구는 한번 볼게요. 축구화 컬렉션도 있어요. 사고 축구를 못하니까 못 쉬는 것도 그건데. 아 점일주 아까 피자 했어요. 아빠 리버풀 좋아하신다고. 리버풀 멋있죠. 유네보 코너. 난 참 신기한 것 같아. 취미
취미도 많고 할 것도 많아. 일해야 될 것도 많고 취미도 많은데 어떻게 되다. 맨시티 피니 계시구나. 반갑습니다. 아, 네. 응, 저번 대회에서 저희 레알을 이기셔가지고 좀 속상하지만, 네. 그래도 축구 팬이시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축구는 안 해요. 응원하는 팀이 달라도 축구는 안 합니다. 그래도 굿나잇. 덴마크도 레고랜드가 있구나. 너무 하고 싶다. 아, 프랑스에서 봬요. 가서 이강인 선수님 마킹하고 오려고. 공연도 열심히 잘하고. 견직남아요. 너무 멋있었죠. 제가 캔디나마 그때 공연을 보면서 저도 놀라고 애들도 놀라서 제가 그냥 아예 넋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수분들의 공연 볼 때 항상 같이 부르고 소리 지르고 했는데 이번에 캔디나마 공연을 봤을 때는 그냥 제가 넋이 나간 거예요. 그냥 계속 뛰지도 않고 따라 부르지도 못하고 다들 주변에선 다 이러고 이러고 놀고 있는데 나 그냥 이러고 왔어요. 한시 거의 한 40분 동안? 뭐 입틀막도 아니야. 그냥 나 진짜 다들 옆에서 아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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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을 때 나 혼자 약간 뭔 느낌이라 해야 되지? 나 진짜 너무 충격받아서. 그리고 이제 5년 전에 봤을 때와 5년 전에 캔디나마 한국에서 공연 봤을 때와 이제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지내왔을까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는 거야. 캔디나마는 저렇게 5년 동안 또 많은 성장이 일어났구나. 나는 그 5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이렇게 보석함 생각도 하고 막 데뷔 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그냥 너무 멋있고 너무 잘하니까 아 이러면서 왔어요. 그래서 끝나고서 나 영이 안 가셔가지고 다들 애들이 나 뭐 괜찮냐고 괜찮냐고 정신 차리라고 내가 나 미안 잠깐만 진짜 잠깐만 내가 이 정도였어요. 근데 와 내가 누군가의 공연을 보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네, 그랬습니다. 오빠 나 수원 삼성 팬인데 내가 수원 삼성 경기 보러 가자고 하면 할 거야? 안 갈게 미안해. 슈퍼매치만 보는데 미안하다. 수호신으로서 오빠가 미안해. 요즘 노래는 이제 요즘엔 너무 최근에 아 명반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예 뭐 나스 뭐 르루즈버트 뭐 그건 좀 됐고 뭐 지금 생각나는 얘기하자면 이센스 형님 저번에도 한번 축제도 뵀었지만 제가 정말 네 이센스 형님 앨범 너무 멋있고 다음에 또 뭐 있었는데 플레이보이 카티의 홀라레드는 아직도 듣고 있고요. 3년 전 앨범이죠. 아직도 듣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텐타시온이 최근에 또 앨범이 나와가지고 돌아가셨지만 예, 미공개 곡들이죠. 아 그리고 너바나 미공개 곡들 공개 뭐 너바나였나 공개된다고 하던데 그것도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요새 듣는 게 엄청 많아요. 포스트 말론도 나왔잖아요. 포스트 말론. 예요. 그리고 이제
루토와 저의 조합이죠.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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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그것도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 배터리가 10%예요. 저 이제 끝나요. 이거 아니면 아 이거 충 아, 이거 어떻게 안 되네. 충전기가 없어 지금. 아 이걸로 한몇분더 버틸 것 같긴 한데 이제 어쨌든 저도 퇴근을 이제 해봐야 돼서 내일을 위한 준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아직 끝난다고 말도 안 했는데. 앙대앙대 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저도 정말 애석하게도 끊어야 된다고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요. 미안해. 더 놀자고? 무슨 얘기 할까? 무슨 얘기 해야 되지? 뭐 있을까? 안돼안돼. 아 이번에 고베규도 맛있게 먹어. 아, 스키야키를 제가 살면서 처음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공연도 잘 마치고 왔고요. 그렇습니다. 여행지 추천? 여행지? 엄마랑 그래도 가본 곳 중에 가족들이랑 가본 곳 중엔 그래도 저는 싱가포르 그리고 제주도. 제주도. 여러분 제주도 기가 막혀요. 뜨거뜨거 뜨거뜨거 이런 거 웃기는 내 심장이 뜨거뜨거 내 눈에 들고 있는 내 맛이 뜨거뜨거 요새 커피 오 이제 요새 내가 커피를 잘안 마셔요. 많이 줄였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오늘의 마지막 썰 이자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될 오늘의 마지막 비하인드를 말씀드릴게요. 때는 바야흐로 보나보나 마지막 방송 인기가요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날 그 이제 뭐 어떻게 밤을 새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무대를 할때 졸리면 큰일 날까봐 그 이제 몬스터랑 커피를 쫙 마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글루콤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연달아 마신 거예요. 제가 졸릴까봐 안 졸렸는데 밤새고도 안 졸렸는데 무대에서 졸릴까봐 미리 마신 거지. 근데 와 그날 진짜 심장 너무 뛰고 너무 어지러워서 하루 종일 어지러웠어요. 제가 진짜 내가 이게 이제 와서 얘기하는 이유가 너무 걱정했을까봐. 예. 무대 때도 아브라카타 말고는 기억이 안 나요. 예. 제가, 예, 맞아요. 그날 이후로, 와, 제가 진짜 카페인 진짜 조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진짜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진짜. 카페인은 진짜, 아, 그러니까, 금만 또 그러고 괜찮아졌는데, 내가 그때 이후로는 카페인 진짜 잘안 먹습니다. 예. 와, 나 너무 무서웠어, 그날. 그래서 많이 휴식 취하고 많이 그랬죠. 그래서 금방 돌아왔어요, 다행히. 어쨌든, 그래, 빈속인 것도 그러면 안 돼. 내가 그러면,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때 이후로 내가 커피 진짜 잘안 먹어요. 진짜 잘안 먹어. 몬스터도 원래 나 탄산을 웬만하면 안 마시거든요. 그날은 진짜 막방이고, 그거 팬들한테 저기 할까봐 막방인데 잘해야죠. 그래서 그랬다가 그랬지. 근데 잘 무대해서 나 몬스터도 거의 진짜 한 반년에 한번 마실까 말 거야. 몬스터 먹고 몬스터 될 뻔. 예, 아무튼 여러분도 카페인 조심하셔라. 예, 아시겠죠? 카페인 웬만하면 녹차도 여러분 카페인입니다. 난 녹차는 안 먹는데 여러분 녹차도 카페인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초콜릿도 좀 있습니다. 카페인.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요새 제가 커피를 많이 줄였어요 진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제. 아 물만 주전차 마시오 그럼요. 어 녹차도 카페인 있다고 나 어렸을 때부터 못 먹었는데. 껌에도 있어요? 아 진짜? 아 그러니까 카페인이니까 그러니까 필요하긴 한데 여러분 나처럼 그때처럼 막 이렇게 하지 말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썰이었고요 전 이제 가볼게요. 아 근데 녹차 카페인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네. 아무튼 뭐 한번 찾아볼게요 저도. 아 네캔 마시지 마 조심해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교훈 카페인 조심해라. 오케이 또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올게요. 예. 네. 아무래도 Yes, sir. 아, 여러분 맞아요. 그리고 나 오늘 아침에 건강검진 받고 왔거든요. 몸 멀쩡해요. 오늘 다 검진 받고 왔는데 몸 굉장히 멀쩡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저 건강 굉장히 좋으니까. 네. 그래요. 나 진짜 멀쩡하더라고요. 몸에는 건강, 몸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네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아 캡슐 타임 안 했네. 아 캡슐 타임 안 했네요. 잠깐 배터리가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빨리 갈게요. 캡슐 타임. 어 그래 맞아. 캡슐 타임. 자 지금 배터리가 진짜 얼마 안 남아서 자 갑니다. 캡슐 타임 포즈 말해주세요. 3, 2, 1, 0. 응? 아니, 포즈! 다시 갈게요. 하나, 둘, 셋, 붐! 러브? 오케이, 러브랑 아브라카타브라가 이렇게 다당! 됐거든요? 러브랑 아브라카타브 먼저 할게요. 러브는